오늘 먹을 음식은 UK 비빔밥. 일단은 회부터 한입 먹을까요? 짜란!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잘 듣네. 그리고 육회는 진짜 쉬워요 여러분들. 그냥 고기 딱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설탕, 소금, 참기름, 깨, 다진 마늘 그리고 비비면 돼. 이제 이 밑에 있는 밥도 같이. 이 밑에 밥은 고추장 비빔밥이에요. 아 배도 좀 썰어올 걸 그랬나? 아, 오늘 이거 육회 비빔밥이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밥이랑 육회만 했는데 육회 구매하니까 또 국거리 소고기 딱 주시더라. 된장국입니다. 내 말을 잘못했다. 그 홍두깨 쌀에서 무슨 약간 질긴 부위가 있나봐요. 그 부분을 썰어가지고 이거 국거리 하면 된다 그러더라고. 그렇게 주신 겁니다. 이것도 김에 싸먹으면 뭐 참지. 짜란! 노른자는 비비면은 끝이잖아요. 안 비볐을 때 맛을 못 느끼잖아. 왜? 왜? 정식아 왜? 무슨 일 있어? 정식이도 이거 맛있는 거 안 해. 이거 한 입 먹고 싶어서 왔네 이거. 육회 먹고 싶어? 근데 넌 못 먹어. 왜냐면 너는 고양이고 난 사람이야. 제대로 교육했습니다. 정식이 쪽간에는 마법 좀 쓰겠습니다 여러분. 정식이 내보내기 마법총. 저거 비벼볼까요? 근데 이거 큰일 났다. 이 노른자 하나니까 좀 적네 생각보다. 따란! 근데 옛날에 그런 거 있었는데 그 옛날에는 진짜 귀신 괴담이 너무 많았어요.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때는 그놈의 그 귀신 이야기 노른자 하도에서 노른자 조금만 비비고 김이랑 같이 먹어줘라. 기다려 보십시오. 우리 시청자분이 요청해 주신 요 계란 노른자에 참기름 와사비 김가루 자 여기에 이렇게 딱 넣고 요걸 이렇게 딱 이걸 이제 김이랑 어우야 근데 왜 이리 맛있어 보이지 이거? 진한 맛 노른자랑 같이 먹으면은 뭔가 약간 그 걸쭉하면서도 맛이 진해지는 것 같아. 아 근데 이게 계란 노른자가 이 육회 비빔밥을 할 때는 노른자가 진짜 많이 필요하겠다. 노른자 두 번 먹으니까 없네. 좀 아쉽네요. 여러분들 육회 비빔밥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. 맛있긴 한데 약간 밥을 비빌 때 썼던 양념을 그냥 고추장이 아니라 딴 걸 좀 쓸 걸 그랬나봐. 그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. 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 계량한보 제가 이거 입고 있는데 이거 솔직히 불편합니다. 보시면 한 번씩 안에 살이 비쳐요. 이게 빨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말리거든요. 이렇게 돼야 살이 가려지는데 이게 잘 안 돼. 빨고 나면 이게 반틈 접혀버려요 이런 식으로. 티셔츠입니다. 티셔츠 내가 안에 살 볼까봐 티셔츠 입은 거예요. 제 살 아닙니다 여러분들. 사실 오늘 살색 티셔츠 입으면서 아 이거 오해할 것 같은데 하면서 좀 걱정하긴 했어요. 근데 다른 티셔츠는 다 빨았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. 그렇다고 맨살 보이면서 방송할 순 없잖아요. 아
벗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아, 이거 노린 거 아닌데. 아, 이거 노린 거 아닌데. 아, 진짜 억울해 죽겠네, 진짜, 이거. 헤어밴드는 다시 해달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. 근데 나도 살 잘 빼가지고 왕자 만들면은 여러분들 그 아십니까? 한조 분장하고 먹방, 아니면 원피스 루피 분장하고 먹방, 유튜브 보면은 룩북 얼마나 좋아. 간디 의상도 간디 의상이라고 하기에는 거의 뭐 찜질방 티셔츠 아니에요? 아... 더 잘생겨지지 않았나요?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? 무슨 말씀 하신 겁니까 지금? 평소에 유튜브 댓글을 보다 보면은 저를 귀엽다고 좀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, 윤두끼는 누구야 이거? 저 잘생겼습니다. 저도 한 번씩 딱 씻고 나와가지고 거울 보면은 내가 확실히 훈남이긴 하지. 훈제 남자 말고. 근데 여러분들, 탄산수 하나 들고 오겠습니다. 목말이 없네요. 목말 있다. 뭐야? 목 마렵네요, X. 목 마르네요. 목 마르네요. 이렇게 목 마렵네요. 그럴 때 탄산수 목. 만족스럽구만. 오늘 육회비빔밥 진짜 맛있게 잘 먹었다. 먹방 끝! 바이바이!